네, 낸드플래시의 뭐 세계 이제 점유율로 봤을 때 2, 3위 업체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또 키옥시아 이렇게 합병 추진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유재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라서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기 시작을 네.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2위인 키옥시아 합병을 이제 추진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딜 규모가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우리 돈으로 약 23조 3천억 규모의 매우 큰 딜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희가 이 키옥시아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일본 키옥시아 하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 하실 거예요. 도시바에서 낸드플래시 사업부가 이제 분사된 분사된 게 기업인데 키옥시아구나. 네. 2018년에 도시바가 재무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낸드 사업부는 떼어냈던 건데 그게 네. 이제 키옥시아이고요. 근데 이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낸드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도시바였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키옥시아의 뭐 매각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키옥시아의 대주주는 뭐 도시바입니다. 4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네. 우리 하이닉스도 일부 재무적 투자자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여기까지만 보면 아 상징성 있는 기업이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뭐 합병이 되나 뭐 인수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구도를 보면 아이 셈법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일단 옴디아 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기준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33.4%로 좀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2위가 키옥시아라고 했는데 키옥시아의 점유율이 18.4%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꽤꽤 큽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3위인 웨스턴 디지털이 14.2%, 하이닉스가 12.2%, 마이크론이 11.9%, 인텔이 7.3%입니다. 여기에서 카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32.6%. 거의 그러니까 뭐 거의 삼성전자의 턱 밑까지 육박을 하는군요. 올라오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1위가 약간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난해 이 업계 지각 변동의 신호를 알린 것은 하이닉스이죠. 네. 하이닉스가 인텔. 인텔의 낸드플래시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약 10조 3천억 규모였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합병이 뭐 올해 내년 완성이 되면 19.6%로 2위에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 이제 드램에 이어서 낸드플래시도 국내 기업들이 쌍끌이로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지금 그런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두 기업이 실제 합병이 되면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정말 많은 좀 도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한다는 거에 초점인데 키옥시아 쪽에서는 뭐 그렇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하겠다 이런 또 계획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화 될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지금 절차가 남아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가능성 있는 측면에서는 이두 사가 좀긴 시간 협력 관계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의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생산을 제품을 생산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합병설이 이번에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제의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뭐가 구체화된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두 기업의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이게 그냥 나온 얘기 같지는 않아라는 것도 있고,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의 어떤 반도체 생산 확대를 해야 되고 네. 중국 기업들을 따돌려야 되니까 이번 딜이 매우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딜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낸드플래시 시장이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2020년에 이 시장 규모가 560억 달러였는데 내년에는 816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 낸드플래시는 이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스마트 기기라든가 서버 등의 저장 장치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 삼성전자 1위를 두고 그냥 다른 기업들이 밑에서 이러진 않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다 합종 연횡을 통해서 뭐 삼강 체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웨스턴 디지털의 기업 가치가 190억 달러인데 이번 이 딜의 규모가 2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딜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완주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키옥시아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IPO를 하려고 원래는 작년부터 추진했다가 이게 지연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키옥시아가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마지막 남은 이 대규모의 반도체 기업을 파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승인을 할까? 그 점도 있네요. 라는 점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이 본인들 따돌리기 위한 합병에 본인들이 승인할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낸드 플래시 쪽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제 반도체 쪽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또 보면 TSMC 또 인텔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여튼 뭐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맞아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1위 시장인 메모리 쪽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 기업들이 막 합종 연횡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이제 1위를 따라가야 하는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경쟁이 지금 매우 심한 상황인데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시면 미국의 인텔이나 뭐 대만의 TSMC가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TSMC는 현재 세계 최초의 3나노 양산이라는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TSMC가 내년 7월부터 우리는 3나노 양산할 거야라고 이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사실 경쟁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우리 본인들은 2024년부터 하겠다. 우리 2나노를 양산할 거야라고 했어요. 2나노는 지금 아직까지 삼성이나 TSMC도 쉽게 거론하지 못하는 공정인데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 진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 이제 삼성전자 망했구나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이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240조 규모를 이제 3년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 150조, 뭐 많게는 200조까지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을 밝혔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밝힌 게 뭐냐면 3나노 반도체를 우리도 조기에 양산하겠다. 우리도 내년에 할 거야. 몇 월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조기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여기서 저희가 더 주목할 건 차원이 다른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GAA, 그러니까 게이트홀 어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전력의 성능과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인데 이걸 통해서 3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 GAA 기술도 사실 어떤 특허 출원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TSMC가 더 앞서고는 있어요. 근데 TSMC는 이 부분으로 3나노 공정을 양산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서 2나노 공정부터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걸 내년 3나노 공정부터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게 잘만 된다면 삼성전자도 뭔가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다라는 점 주목해볼만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삼성전자 주가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뭐 지금 우리 증시는 이틀째 지금 뭐 코스피 하락하고 있지만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또 매수도 조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는데 전망 또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올 들어서만 20조 1,7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여기 기관도 13조 5천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매도 강도가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수급적인 면에서는 불안한 국면인데요. 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강요 추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같이 선정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외국인 어떤 매매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세입니다. 특히 TSMC가 뭐 10에서 20% 인상 계획을 밝혔는데 그런 점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2분기에 이 세계 1위 배당금 기업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요.
근데 이 배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네.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이런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네. 좀 접근을 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력에 네. 어떤 것들이 증명이 되는지를 좀 보자라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